안녕하세요. 호미 아빠입니다. 드라마 삼달리 촬영지로도 유명해진 오조포구는 일몰때 석양이 바닷물에 비쳐서 장관을 이루는 거로도 유명한데요. 이전에 호미랑 오조포구 산책 영상 올린 거를 보시고 문의를 자주 주셔서 가장 많이 질문 주신 세 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. 첫 번째, 내비 주소와 주차 정보. 두 번째, 일몰 시간. 세 번째, 근처 맛집. 자동차 내비를 이용하신다면 작은 골목들이 있어서 가끔 엉뚱한 곳으로 안내할 때가 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5조로 80번 길 47 주소지를 정확하게 찍고 이동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. 다만 주차 공간은 열대 내외로 넓지 않고 들어가는 골목길도 좁아서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시즌에는 여기 말고 조금 걸어서 들어오는 두 번째 방법을 추천드려요. 두 번째 들어가는 방법은 지도상 오조포구 위쪽 해맞이해 안도로 쪽 주차장에 주차하고 걸어서 10분 정도 걸어 들어오는 방법이에요. 내비상 주소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한도로 141-4이고요. 첫 번째 삼달리 럭키 슈퍼 쪽 길보다는 주차 공간도 넓고 걷는 길도 산책하기 좋아서 힘들지 않게 오조포구로 진입하실 수 있어요. 바닷물에 비친 인생 일몰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주의 날씨랑 시간도 잘 맞추어서 방문이 필요한데요. 아쉽게도 제주 동쪽이라서 일몰 시간이 짧고 제주의 변덕스러운 날씨와 구름 탓에 항상 멋진 일몰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. 어쩔 수 없이 방문하시는 일자에 맞춰서 지역 일몰 시간을 꼭 체크하시고 구름이 많은 날에는 방문을 피해서 헛걸음하지 않도록 계획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. 추가로 근처 맛집 문의도 주변에서 많이 주셔서 가볍게 근처에서 식사하실 분들이라면 돌담심팡, 제주공감 두 곳을 추천을 드려볼게요. 짧은 여행 기간 동안 제한된 메뉴로 인기 맛집을 찾으시는 분들은 패스하시고요. 근처에서 가성비 식사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어울릴 곳이에요. 돌담심팡은 보말칼국수가 8,000원으로 면발이 굵고 국물이 시원한 게 특징이고요. 제주공감은 가격이 아주 저렴한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음식 맛이 좋아서 여러 명이 같이 나누어 먹기 좋은 곳이에요. 두 곳 다 관광객분들에게 유명한 맛집으로 소문이 많이 났다기보다는 현지 로컬 분들에게 맛으로 인정받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.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으른 입맛에 맞는 것 같아요. 오늘은 오조포구 자주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얘기 드려 보았는데요. 이후로도 같이 공유 드릴 수 있는 정보들 있으면 계속 영상으로 공유 드릴게요. 멋진 오조포구 일몰 영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